일단 그 층간소음의 기준을 낮추자. 이거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그냥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준을 지금 낮춰주겠다. 그 낮에는 층간소음 그냥 측정 관리 기준이 네. 낮에는 43데시벨이고 저녁에는 38데시벨인데요. 층간소음이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몇 퍼센트만 인정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입니다. 1%도 안 예. 됩니다. 1%도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측정 방법이라든지, 측정에 이제 그 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부 다그 뭐야 이명박대요. 토건 세력들의 네. 그 요구들을 전부 다 받아줘가지고 층간소음을 엄청나게 그 기준을 갖다가 그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야. 무사 통과. 그 기준만 맞추면 되니까 건설사들이 얄팍하게 그거 다 통과시키게 하면서 돈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번 거예요. 제 주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은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 엄마들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햇볕이 들지, 1층은 보통 햇볕이 안 들어요. 네. 1층 햇볕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으로 일부러 이사를 가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층간소음으로 많은 우리가 그 이웃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층간소음의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의 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왜 1%밖에 되지 않느냐. 기준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이제 데시벨 기준이 좀 높다. 그리고 측정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두 개를 좀 바꿉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3에서 5데시벨 정도로 낮춥니다. 그렇죠. 다 낮추고 측정 방법도 국제 기준에 맞춰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우선 문제는 112에 전용으로 신고를 할 수가 아, 이거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전에는 예. 그 설명을 하고 112에서 별거 아닌, 왜냐면 112에서도 출동을 하게 되면은 그 100번을 출동을 한 번은 한다 하면은 한 번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무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도 네, 저좀 정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죠. 좀 경찰들은 도망가 그것도 버렸어요. 이웃끼리 왜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없을 정도로 이웃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112에 전용으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12에 전화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12에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접수하는 매뉴얼이 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지금하고는 분명히 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 이상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좀 막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등급 인증제도 굉장히 과감한 도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왜? 거기에 박덕흠, 전복민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전에 했냐면 그 어떤 의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방송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층간소음 기준을 이제 강화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소음 기준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층간소음으로 걸릴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 건설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그쪽 당에 계십니다. 진짜. 레알이에요, 레알.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그분들은, 없습니다. 예, 뭐, 정책통에서도, 뭐, 가만히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정책통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도 많이 껴져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또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의 몫인 거고, 저는 이것이, 이저그 공약에 주목했던 이유가 요거 윤석열이는 흉내 못낼 거예요. 왜냐? 주인이 조남욱 회장인데. 조남욱 회장이 아파트 지을 때돈 많이 못 남기면 또 장모가 아파트 개발해서 800억 번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이건 못 받습니다. 돈이 꽤더 들어가거든요. 예.